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주말 내내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추위가 심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현재 기온 6.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인 1도를 훌쩍 웃돌고 있고요. 한낮엔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부 중서부를 제외하고 영남은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단 동해안을 따라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6도, 울산 15도, 창원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건조함을 어느 정도 달래주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치, 치즈, 김치, 치즈, 덴티스, 김치, 치즈, 덴티스, 김치, 치즈, 덴티스, 김치, 치즈, 덴티스. 덴티스라고 웃으세요. 덴티스 임플란트.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 투데이였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